우리 써니는 아우 얘는 비를 싫어해가지고 안 했어 그냥. 써니는 안 닦아줬어요? 안 닦아줬네 얘는. 닦아줬어. 있는데 그대로 얼굴이 지저분한데. 허스키야. 허스키는 어디 갔지? 우리 허스키야. 이리 나와, 이리 나와. 허스키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얘는 창고로 들어가서 이러고 놀아요. 우리 허스키는 안 놈이에요. 얘도 좀, 저 털 좀 비껴줘야지, 이게. 창고에서 있다가 이렇게 부르면 얼른 오죠, 얘는. 암컷인데. 아유, 귀여워. 얘는 샤프예요, 얼굴이. 아까 저 말라처럼 이렇게 털이 우수하진 않지만 샤프예요. 지 엄마가, 저기 저, 지 엄마가 제일 말라하고 많이 닮았죠. 갈기가. 허스키야. 키만 건적하고 다리가 엄청 길어요, 얘는. 다리 엄청 길어. 아유, 귀여워. 엄마가 기도하고 올게요. 창고를 지켜. 창고로 들어가 있어요. 아. 아이고. 아, 이 좋은 작품이 저 구석지에 처박혀 있죠. 너무 커가지고 움쩍달싹을 못해요.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아왕에 이태리 대석 작품. 저쪽에도 작품이 보이죠? 여기가 연못이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다가 금붕어를 갖다가 키우면서 깻묵을 주고 분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금붕어가 깻묵을 주니까 살이 쪄가지고요. 손바닥만 커지니까 개들이 들어가서 그때 12마리 키울 때 개들이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빼버렸어요. 이게 아이고 아 내가 이발한 얘가 이발시킨 나무예요. 잘라서 전지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남편이 망쳐서 동그랗게 단발머리 해놓은 걸 내가 이렇게 층층층을 해놨잖아요. 시간 나면 이제 이쪽도 층층이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것도 층층이 해줘야 돼, 이렇게. 아이고, 벌들이 엄청나네. 이건 아주, 이 연못 안에 있었던 조각인데, 이제 백대리석이 이렇게 새들이 똥 싸고 이렇게 비둘기들이 막 새들이 이렇게 하면은 좀 예, 또 이게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이렇게 부식시켜요. 그래서 사가요, 대리석이. 아이고, 이거 좀 봐요. 호박이 그냥, 호박이 잘 열렸네요. 맛있겠죠? 이건 담 안에 있으니까 내버려둬요. 담 밖에 있는 건 빨리빨리 따야지. 안 그러면 도둑 맞으니까. 아이고. 이 단감이 맛있어요. 여기는 호박이 단감 나무에서 이렇게 있고, 밭에도 단감 나무가 봐. 여기도 호박이 또 붙었네, 여기도. 호박이 감나물 좋아해요. 이게 주렁주렁 열렸고, 이거 인기가 없어요. 노랗게 익은 건. 개나 삶아주고. 이렇게, 예,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따서 요리해 먹죠. 아, 단감이 올해는 많이 붙었어요. 밭에도 단감나무가 있고 여기 집에도 단감나무가 있는데 단감을 이제 더 굵어지면은 익으면서 계속 살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샐러드에다 먹어요. 단감 샐러드. 단감 주스도 하고. 아이고. 감나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호박이 참. 호박이 멋지지요.